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요즘 자전거 시장에서 가격 대비 너무나 괜찮은 외관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자바 코리아 제품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자바 실룰로 6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외관에 105 구동계까지 장착을 해서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역시나 일체형 핸들바에 풀 인터널 케이블링을 갖추고 카본 포크, 그리고 미들림 높이의 휠셋, 그리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혜택을 모두 포함하면 6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자바 오리가 18단 로드 자전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제품도 역시 정말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이런 외관의 자전거를 만들어내나 싶은 자바 코리아의 제품답게 일체형 핸들바에 풀 인터널 케이블링, 그리고 에어로 디자인의 프레임, 카본 포크, 40mm 프로파일의 휠셋, 그리고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아, 요 정도 지금 얘기하면 끝났죠? 이 가격대에서 이런 외관과 케이블이 전혀 보이지 않는 풀 인터널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제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자바 제품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로드 자전거로 검색을 하시고요. 쇼핑 가격대를 50에서 8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바 제품 외에는 모두 케이블이 밖으로 나와 있고 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스타일의 자전거는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현실이죠. 자, 하지만 자바 오리가를 한번 보시죠. 일체형 핸들바에 풀 인터널 케이블 설계를 가지고 있고요. 림도 적당히 40mm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에어로 프레임과 어울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대 제품들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림 브레이크 아니면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하더라도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자바의 오리가 제품은 바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가격대에서 외관만 보자면 이 자전거보다 뛰어난 제품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거기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카본 프레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핸들바도 일체형의 풀 인터널 핸들바지만 카본 핸들바는 아닙니다. 알루미늄 핸들바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시포스트고요. 유일하게 포크만 카본 포크로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승차감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휠도 카본 휠처럼 40mm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알루미늄 휠셋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카본 프레임, 카본 핸들바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오리가 제품은 프레임과 휠셋, 그리고 핸들바까지 모두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을 했으면서도 외관에서 보이는 이 디자인만큼은 누가 봐도 카본 제품 같은 외관을 자랑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 제품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도 딱 하나 아마 걸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LTU라는 회사의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죠. 지금 이 오리가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2단, 뒤에 9단, 그래서 18단 제품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시마노로 치면은 클라리스나 소라 등급 정도 되는 구동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아, 이 LTU 제품 믿을 수 있나요? 아, 그래도 시마노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LTU라는 회사는요, SRAM의 제작진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모든 제품들의 퀄리티들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게또 현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네이버에서 LTU 구동계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요즘 인기 있는 트라이 폴딩 바이크부터, 그리고 미니벨로, 거기에 MTB,
그리고 수많은 자전거 제조 회사에서 이미 LTU 구동계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후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회사 제품들까지 언급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시마노 클라리스급 정도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지금 현재 소비자가는 72만원인데요. 만약에 네이버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자바코리아 고객 3% 할인을 해서 70만원이고요. 그리고 적립도 되기 때문에 거의 60만원 후반대 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네이버 쇼핑앤로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24개월 무이자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여러 가지 혜택을 봤을 때 60만원대 후반의 자전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께 이 자전거를 추천드리냐? 이제 로드 자전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쁘고 그리고 브레이크만큼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저는 이 자바 오리가 로드 자전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는 내 눈에 이뻐야 한 번이라도 더 가지고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타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 입문용 에어로 로드 자전거 자바 오리가 제품 소개시켜드린 저는 조필이었습니다.